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결혼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친절한 사람과 결혼하라. 친절한 사람과 결혼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 의지라 그랬습니다. 결혼은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한다. 그 약속이란 건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하고 하는 거지 뭐 감정 갖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의지는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굳건한 기둥과 같은 사람과 결혼해야 흔들리면 결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이 의지만 있어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저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제거 인기 있겠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 가운데 약화된 부분 가운데 한 가지 결혼에 있어서 의지의 요소를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요소는 뭐냐?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친절입니다. 친절한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친절한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왜냐? 사랑의 요소 가운데 친절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의 요소 첫 번째 사랑을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되겠죠? 오래 참음 속에 의지가 있는 거 아시죠? 의지가 있으니까 참지요. 흔들림이 없이.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love is kind. 그죠? 친절하다 그랬습니다. 친절하다. 사랑은 온유하며보다도 친절하며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21세기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의 어감에 친절하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뭐냐 하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이 뭡니까? 섬김은 친절함 플러스 상냥함입니다. 뭐 그게 그거죠. 섬길 때 윽박 지르면서 섬기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또 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차는 것입니다. 뭐 인터넷 같은데 한번 네티즌들 보십시오.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는 막 끌어오릅니다. 근데 그 안에 친절함이 있습니까? 나는 인터넷 글을 보면서 참 친절하다 이렇게 느낀 적 별로 없습니다. 따뜻하다 이렇게 느낀 적 없습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절함이 참 좋은 것입니다. 성도는 친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때문에 친절함이라는 게 오도가 돼버렸습니다. 친절한 금자씨. 그리고 막 죽입니다. 그죠? 그, 안 친절한 분입니다. 금자씨는. 그죠? 친절함이라는 것은 부드러움이고 상냥함이고 희생적인 거. 그게 친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자 할 때,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고자 할 때는 무조건 남자고 여자건 친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리브가 친절한 여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가지 않습니까?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물 좀 달라 그랬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대 청컨대 내 물 항아리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러니까 자기가 마실 물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가 가로대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괜히 서둘러서 급한 사람 먹여주는 친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시우기를 다 하고 가로대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우게 하리이다. 약대가 몇 마리였습니까? 앞에 보면 열 마리입니다. 여러분 약대 아십니까? 약대는 물을 무지하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에 가서 해도 그 몇 날 며칠 동안 물 안 먹고 버티는 게 약대 아닙니까? 약대, 낙타. 그러니까 제가 그 기록을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도대체 낙타가 얼만큼 물을 먹나 그랬더니 자기 몸무게만큼 먹는 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대는, 낙타는 이게 물 먹는 게 아니라 물탱크입니다. 물탱크 10개를 가득까지 채울 정도로 배불리 마시우게 하리이다. 엄청나게 먹였습니다. 정말 친절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먹어야 뭐 몇 컵 마시겠습니까? 근데 약대 10마리를 다 먹였다라는 거예요. 20절을 보십시오.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취하여 긷는지라. 그러니까 주로 이 여자는 뭐 급히 달려가고 막 이런 여자입니다. 그죠? 체력이 왕성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여자가 아니죠. 리브가 그런 여자입니다. 막 뛰어다니면서 약대 10마리 다 먹이고. 그죠? 저는 이런 친절한 사람이 참 좋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친절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대로 변화된 사람이시고 저는 친절하지 않은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친절해져요. 아주 불손한 사람도 친절하게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엘리에셀이 그 이삭의 부인으로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징표를 구하지 않습니까? 징표 내용이 뭡니까? 친절함이에요. 이 14절 보십시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려 마시우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삭의 부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된 여자가 나오면 이게 이삭의 부인이 될 것입니다라는 징표를 구한 게 내용이 뭡니까? 뭐 굳이 약대에게 물을 마시운다 그거보다도 친절한 여자입니다. 그걸 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들어올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누굽니까? 그럴 때 그 징표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예요? 친절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친절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친절한 사람들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뭐 기억 잘 못하는데 이렇게 뭐 헤어밴드 한 사람도 잘 기억 못합니다. 그냥 뭐 모자 쓴 사람도 기억 잘 못합니다. 뭐 웃고 있는 사람도 기억 잘 못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친절한 사람은 기억이 나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선교입니다. 일본 선교 갔을 때, 거기에 우리 뭐 집사님들하고 몇 분하고 이렇게 마지막 날 이렇게 뭐 물건도 사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세탄 백화점에 갔는데, 저는 이렇게 이세탄 그러는 게 무슨 이 사탄 같아가지고 별로 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일이라고 써있는 마루이 호텔, 마루이맨, 거기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길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루이 백화점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 그 안내를 보시는 여자분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따라오래요. 따라오라 그러더니만 몇 바퀴 돌았는데 제가 볼 때 한 1km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그걸 계속 안내하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세탄의 그 아가씨 못 잊겠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주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친절함. 그래서 처음에는 뭐 반일 감정 있고 막 이러다가 가가지고 이렇게 친절에 다 녹아버려가지고 친일파가 돼서 돌아오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도 인상적이죠. 우리 무례함으로 인상이 많죠. 그죠? 이번에 어떤 기자가 그 잠입했다 그러잖아요. 시장에 가가지고 외국인 행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반말로 그러더니만, 막 네가 여기서 뭐 살라 그래? 뭐 바가지 씌워?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지 알고. 그래서 얼마나 무례한지. 택시를 타면은 택시가 뭐 10배 받는다면서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뭐 지갑 열어가지고 100불짜리 10장을 끌어갔다면서요. 뭐 얼마나 서울시에서 멀리 간다 100만원을 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 이미지를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잊지 못해서 다시는 안 오겠죠. 우리 민족성이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건 민족의 아픔이죠. 우리 민족이 훨씬 더 친절한 민족 되어야 됩니다. 그죠? 연약한 사람들, 어려움당한 사람들에게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 가서도 기억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LA에 있는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갔는데 화장실에 갔습니다. 뭐 손을 씻고 난 다음에 휴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손 닦는 휴지, 뭐 우리 교회 이렇게 빼쓰는 거면 좋겠는데 하여튼 미국은 가는 곳마다 워낙 나라가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휴지 주는 방식이 너무 다양해요. 어떤 데는 뭐 광복 같은 걸 잡아 당겨야 되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거는 그냥 휴지를 그냥 잡아 당겨서 손으로 끊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하나씩 거쳐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건 누르면 나오는 게 있고 잡아 당기면 나오는 게 있고 근데 아무리 봐도 휴지는 안에 보이는데 어떻게 빼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어떤 그 백인 대머리 아저씨가 저를 나타나더니만 아 뭐 같이 이렇게 머리 빗으면서 뭐 뭐 동질감을 느끼면서 아 그래서 나도 같이 이제 딱 하면서 안녕하고 그러더니만 정말로 친절하게 뺏어주더라고요. 뺏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이 좋았습니다. 이야 이렇게 친절할 수 있나. 친절함은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했었는데 선생님들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인가요? 교회에서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이 저기 어디죠? 홍릉인가? 뭐 그 강북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무덤. 뭐 주로 무덤만 많이 갔는데 거기 갔다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제가 뭐하다 그랬는지 뭐 이렇게 꽃을 딸라 그랬는지 벌한테 물렸어요. 엄지손가락을. 벌이 탁 쐈는데 벌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놈을 잡아가지고 발로 밟아 죽이고 근데 벌침이 계속 꽂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걸 뺐는데 보통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빼는 순간에 피가 좀 나더니만 이 엄지손가락이 그르자도 두꺼운데 엄지 발가락만큼의 두께가 돼버렸어. 얼마나 이렇게 퉁퉁 부었는지. 그리고 고통이 이게 뭐 언젠가 끝날지 모르는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막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뭐 찬물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 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때 처녀 선생님이셨는데 나이로 보면 한 20대 될 것 같아. 내 기억에. 그죠? 처녀 선생님. 이름도 기억납니다. 권초자 선생님. 권초자. 초자 선생님인데 이 권초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자기 입으로 빨더라고요. 독 빼낸다고. 뭐 빠지긴 뭘 빠져요. 그죠? 뭐 그리고
제 기억에 한 2시간 동안을 이게 어루만져주고 그랬어요. 아, 그때 내가 그 아프긴 아팠지만 내 느낌이 한 번 더 몰릴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친절한지, 그죠? 근데 그 선생님 그 아들이 그 LA 사랑의 교회 전도사로 있더라고, 또 보니까. 전도사로. 그러니까 세상에 인연이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뵙진 못하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아이도 잊지를 못해요. 그 친절한 선생님의 내용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친절한 여자분하고 사는 남자분들 잘 살더라고요. 행복감을 느끼고, 마지막에도 부족함이 없게 느끼고 살아가더라고요. 친절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우리 교회 자매들이 많은데, 자매들 가운데 너무 거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휴지를 달라 그래도 갖고 있는 자매 없어요. 형제에게서 나오지 자매에게서 안 나와요. 이게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나 별 생각이 다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 이게 진짜 여자 같은 여자가 하나 있어요. 대만 선교 준비원장인데 이선민 자매라고. 인상적인 게 뭐냐면 제가 화장실을 갑니다. 근데 우리 교회 화장실이 우리 휴지가 금방 떨어지지 않습니까? 워낙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다 떨어지면 바꿔넣을 때 없을 때가 있어요. 남자 화장실 같은 때. 휴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적시고 나오는데 그때 이제 대만 선교 뭐 등록받고 그럴 때입니다. 카운터가 밑에 있었죠. 밑에 있는데 딱 나오는 순간에 손을 만지지 못하는 순간에 목사님 그러더니 가방을 탁 꺼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로 다른 이로 진짜 칼같이 달인 그 뭐 냄새가 나는 거 있잖아요. 다림질 냄새가 나는 거 탁 꺼내서 주는 거예요. 나 도저히 아까워서 못 쓰겠더라고. 아 괜찮아 그래서 옷에 문지르려고 그러다가 에이 남의 건데 하고 그냥 내 거기까지도 감동했어요. 이런 친절이 다 있나.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매번 그래서 한 3주 연속.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갈라 그러니까 잠깐만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냐? 뭐 그랬더니 가방에서 또 핸드크림을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내 손에다가 발라가지고 문질러 주는 거예요. 와, 나 기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라 세 번. 내가 웬만해서는 기억을 못 하는데 이 뇌리에 사라지질 않아요. 그죠? 아, 손만 닦으면 수건이 생각나고 손만 닦으면 핸드크림이 생각나고. 그죠? 그 친절함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매가 저하고 아직 친하게 지내는 어떤 형제하고 지금 교제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녀도 하나도 부러운 거 없어요. 그 여자친구의 그 친절함 하나는 진짜 부럽더라고요. 야, 이놈이 기도 생활도 별로 안 하는데 무슨 복이 이렇게 많나. 그죠? 기도 생활 안 한 거 보니까 곧 헤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무슨 복이 이렇게 많나. 내가 별 생각을 다 한다. 별 생각을. 이제 그런 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친절함,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형제가 되었던 자매가 되었던 잊지 마십시오. 좋은 배우자감이 되거나 좋은 배우자는 무조건 친절한 사람이에요. 친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저 이게 살려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친절함이 왜 중요하냐? 두 번째는 친절함은 귀중한 것을 머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친절함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도 일종의 인간관계 아닙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은 깨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뭐 해외 여행 같은 거 갈 때 비행기에 뭐 물건 붙이면 예를 들어서 뭐 깨지기 쉬운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프레저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빨간 딱지 하나 붙여주죠. 그러면 그런 짐은 좀 이렇게 집어던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약한 거니까 취급을 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잖아요. 프레저 이렇게 써놨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는 모든 인간관계 다 약 깨지기 쉬움 이렇게 붙여놔야 된다고요. 다 깨지기 쉬운 거예요. 이게 뭐 남녀지간에도 그렇고 남자끼리도 그렇고 여자끼리도 그렇고 심지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게 인간관계예요. 그런데 무례한 사람은요 무조건 인간관계를 깨게 돼 있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일단 무례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왜? 인간관계는 너무 약한 거기 때문에. 친절한 사람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친절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좀처럼 깨지질 않아요. 오래 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친절한 사람 만나야 돼요. 친절한 사람 만나야 결혼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들 가운데 가끔 보면은 이렇게 뭐 터프하다 그래가지고 무슨 거지 같은 놈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나 뭐 물건 탁탁 집어가지고 뭐 최민수 같이 뭐야?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쓴맛을 못 봐서 그러지. 그죠? 결혼해서도 계속해서 뭐 그렇게 멋있게 보일 줄 알아요? 나중에 막 집어던지면서 그죠? 아령 집어던지면 받아! 그러면서 막 얼굴 깨지고 이런다고요. 무례함은 무조건 관계가 다 깨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보기 민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부부가 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자동차를 같이 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를 박대할 때 막 뭐 조금 잘못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대하고 무례하게 막 그래요. 그때 보는 사람도 정말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보다 더 민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내가 남편 막 박대할 때. 그죠?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고, 뭐, 밥벌이도 못하면서 뭐 운전도 못한다고 막. 내가 듣기도 민망해요. 목도 목사인데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죠? 내가 막 쥐구멍 찾아요. 막 머리 집어넣고, 막, 뭐 떨어진 것도 없는데 막 죽는 척하고, 막 듣기 싫어가지고, 그죠? 그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게 무리한 거 바라보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보기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부부지간에 서로 존중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친한 사이일수록 부드러워야 되고 친절하게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개 연애할 때는 친절합니다. 연애할 때도 친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죠. 여기 자매들 잊지 마십시오. 남자가 여자의 사랑을 구할 때, 구해야 할 때 그가 평생에 제일 친절할 때입니다. 그게 맥시멈에 맥시멈.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결혼을 잡아내려고 할 때 그때의 모습이 이놈의 마지막이구나. 이게 막장 인생이구나. 그게 제일 친절한 거예요. 결혼해서 그보다 더한 걸 바라는 거. 꿈 깨세요. 꿈 깨요. 그 다음에 험난함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절대로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같이 데이트를 하면서 남에게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식당에서 뭐 좀 물건 잘못 나왔을 때, 뭐 이렇게 음식이 잘못 나오고 할 때 막 딱딱하게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느낄 때, 와, 우리 남자친구 터프해. 뭐 남자다워. 그게 장차 자기한테 할 일이에요. 자기한테. 자기가 그런 일 당할 거라고요. 언어 막 거칠고 한 사람 있죠. 막 항의 막 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그게 자기한테 할 용어라고요. 그게. 그래서 어딜 가나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인간관계를 오래 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친절한 사람은 소중한 것을 품을 줄 압니다. 영어 다루면 cherish라고 그러죠. 이렇게 소중하게 품을 줄 아는 거 cherish. 품는 사람은 좋은 것이 오래 머무릅니다. 사람은 불편하면 떠납니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이 좋은 것이 오래 머물러요. 여러분의 남자가 됐던, 여러분의 여자가 되었던 친절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도 옆에 오래 머물 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이 그 사람에게 오래 머물러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참 좋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 친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옆에 가면 온갖 좋은 게 다 모여있어. 왜? 그 사람이 워낙 친절하니까 좋은 것들은 다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친절을 때문에 나도 좋지만 그 사람의 친절함 때문에 모여있는 것을 내가 같이 누리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친절한 사람들이요. 심지어 짐승들도 모여요. 막 개도 모이고 고양이도 모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도 가가지고 같이 놀 수 있어요. 근데 괴팍스러운 사람 가면요. 뭐 개미새끼 하나만 보이질 않아요. 그 사람도 외롭고 나도 외롭고 눈싸움하다가 와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친절함이 왜 중요하냐. 소중하게 여길 줄 알기 때문에. 이삭의 측면에서 보면 이삭은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라는 좋은 여자를 얻고 난 다음에 소중히 그저 이 체리시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67절 보십시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를 품고 사랑하면서 소중히 여겼다. 이게 이삭의 강점이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죠? 아내도 소중히 여기고 자녀도 소중히 여기고.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요. 선생님들 가운데, 담임선생님 가운데 어떤 선생님들을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지 알아요? 일단 자기 반 학생을 맡으면 그 반 학생들을 소중히 여기는 선생님이 있어요. 정말 소중히 여기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선생님이에요. 잊지 못한다고. 근데 어떤 선생님은 자기 반 아이들을 갖다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내놓고 이 꼴찌 같은 건데, 바보 같은 분들 뭐, 그죠? 돌밥 맡아가지고 내가 그 고생이 많다느니 뭐.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애들이 기가 죽어가지고요. 그죠? 소망이 뭐냐면 빨리 연하장 돌리는 계절이 오는 거예요. 그죠? 빨리 해가 바뀌길 원하는 거. 그런 선생님은 되면 안 되죠. 여기도 지금 앞에 선생님들 주르륵 앉아있는데, 친절한 선생님도 있죠. 친절한 선생님. 여기 앞에 있는 자매도 남자친구한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학생들 대할 때. 전화 받아보면은, 그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귀중하게 대답하면서 학생들 받을 때 막 소리 빡빡 지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언제든 소중하게 여길 줄 알 때 머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상을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위대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뭐 훌륭하죠. 뭐 그에 대해서는 저는 뭐 불만 없습니다. 뭐 그 미켈란젤로의 데이빗 상 같은 데 보면은 다윗 잘생겼죠. 뭐 옷도 안 입고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머리숱도 많고 눈도 크고. 하여튼 제가 없는 거 다 있대. 그죠? 배도 안 나오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을 몰라요. 이 사람이. 그래서 다윗 기분 나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좋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 이름이 벌써 나발이니까 기분 나쁘죠? 이게 바보란 뜻이야. 미련한 자. 무례합니다. 나발은 무례하고 친절하지 않고 그래서 괜히 다윗에게 대들다가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그의 부인,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잖아요. 친절하게 나옵니다. 그죠? 음식 해갖고 와서 먹으라 그러고 말로 그저 격려하고 아, 우리 바보 같은 사람 건들면 안 되고 하나님 약속을 들고 나오고 당신 피를 보면 안 된다고. 이 친절한 자세에 다윗이 감명을 받습니다. 야, 이렇게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멋진 여자가 다 있나.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엘의 말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의 말 중에 제일 긴 말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길게 할애를 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 안에 아비가엘의 용기, 총명, 친절함 다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기가 막힌 자죠.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막 입에 침이 마도록 칭찬해요. 당신 같은 지혜, 용기 이런 게 없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나발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찬스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내를 삼아버리죠. 도망다니는 주제.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도 이해를 해요. 어차피 뭐 남편 죽었는데 뭐. 그죠? 데리고 왔고 다 좋다고요. 그런데 사무엘상 25장 이후에 단 한 번도 아비가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관심사는 계속 딴 여자예요. 딴 여자. 뭐 유부녀도 관심사 갖고 바세바 따라다니고 뭐. 그죠? 뭐 이상한 여자도 따라다니고. 다윗이 좋은 사람입니까?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법,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상기시키는 여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법, 헌신에 감탄하는 법, 이런 건 다 갖고 있었어요. 이게 다윗의 장점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결정적인 약점은 뭐냐면 소중한 여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법,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매들, 다윗과 같은 남자, 좋은 남자 아니시죠? 좋겠어요? 뭐 처음에 높이 평가해요. 아, 당신 같은 사람이 없어요. 막 칭찬 격려하고 여자 보는 눈이 있어요. 그죠? 딴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 얻었으면 그다음에 뭐 내 거다 그러고 관심 없어요. 그다음에 방에다 처박아놓고 무슨 골동품인지 알고 그리고 또 딴 거 찾아다닌다고. 이게 다윗의 결정적인 약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좋은 배우자 찾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뭘 하나 주면은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뭘 하나 주면은. 뭐 선물 하나 주잖아요. 10년 넘게 계속 잘 보관하고 뭐 볼펜을 하나 줬더니 계속 그거 닦고 있고 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뭐 작년에 줬던 뭐 선물도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죠. 뭐 가봤더니 뭐 방바닥에 깨져 있고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나머지 인생에서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만약 남자라 그러면 친구끼리의 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언제든지 우정을 깨버리고 자기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건 어떤 사람이죠? 소중한 것을 소중하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다른 가치도 언제든지 깰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 좋은 남자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고 배신하지 않냐고 목숨 걸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하는 소중한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런 사람은 나머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안다고요.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소중함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친절함, 그런 마음 갖는 사람들을 꼭 찾으십시오. 뭐든지 대충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느냐. 항상 요구하는 것보다 더 하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보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런 말이 나오죠. 오리 인생 되지 말고 심리 인생 되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게 부역 시스템이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 군병이 아무 지나가는 유대인들에서 잡아가지고 이 물건 오리까지 옮겨 그러면 부역의 책임이 있었다고요. 식민지 백성들이니까 시키면 해야 돼요. 물건 날라야 된다고. 뭐 그런 부역의 책임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지르고 가려다가 쓰러지시니까 못 들었죠.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 붙잡았죠. 구레네 사람 시몬인가? 그래서 네가 끌고 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끌고 가잖아요. 그 일종의 부역의 책임이라고. 오리까지는 끌고 가게 하는 거. 시킬 수 있다고 로마 군병들이.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군병이 지나가면 피하겠어요? 아니면 가서 인사하겠어요? 피하게 돼 있죠. 언제 잡히면 뭐 일 시킬지 모르니까. 이거 들고 가. 그러면 괜히 끌려가서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심, 억울함 막 이렇게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너에게 오리까지 가라 그러면 그냥 심리까지 가줘라. 그게 복음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치?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가 살아가면서 뭐 억울한 거 없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요청하면 그냥 더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리브가라는 여자가 너에게 물 좀 마시우라 그랬더니 물만 줬습니까? 약대까지도 열 마리 다 먹여주잖아요. 더 하는 인생. 그죠? 이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 만날 때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꼭 요청하는 거 그것만 딱 하고 난 다음에 뭐 4.5리 간 다음에 5리 갔다가 우기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5리를 패야 될 놈이죠. 근데 반면에, 그죠? 5리 사달라 그러면 5리 두 마리 사주는 사람. 그 심리 인생이에요. 그죠? 그런 인생이 돼야죠. 항상 더 해주는 인생들. 말길 못 알아듣고 있는데 지금, 예.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하는 사람들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요구하는 것보다 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하고 약속했을 때 10분 먼저 가줘요. 그리고 헤어질 때 10분 늦게 가주라고. 그것만 몸에 계속 배면은 어딜 가든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축도 할 때 도망치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벌써 싹수가 노래요. 그건 힘들다니까. 왜 힘드냐면 그거 한 번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게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탈출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맨날 타이타닉만 탈 거라고. 그죠? 탈출하게 인생들이니까.
팍 도망치는 인생들을. 어디나 가보십시오. 항상 거기서 주도권을 잡는 사람들 보면 먼저 와 있어요. 먼저 와 있는 사람들 중에 인물이 있어요. 끝난 다음에 절대 먼저 안 가요. 한번 모임 같은 데 가보라니까요. 어떤 모임에서 주도권을 잡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들 보면 마지막까지 인사 다 하고 가요. 다 하고. 그저 늦게 간다고. 그 사람이 인물이에요. 인물.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그런 원칙 하나만 잘 붙들고 있어도 넘어지지 않냐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할 때 어떤 배우자 만나야 됩니까? 뭐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항상 더 해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약속 시간을 하잖아요. 항상 먼저 와 있는 거예요. 부족함보다 남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런 인생들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질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 네 번이 바뀔 때 계속 총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꼭 필요한 존재, 더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기록에 나오잖아요. 우리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가 노예 생활을 할 때 1등 노예였죠. 요구하는 것보다 더 했죠. 성실하게 더 했죠. 그래서 가정의 총무로 삼잖아요. 가정 총무 삼을 때 그가 뭐라 그래요?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부인 당신 하나 맡기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죠. 요구하는 것보다 더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그게 좋은 배우자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친구는 못 들어도 불신자들에게 저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그 얘기는 꼭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좋은 배우자가 된다는 것, 좋은 배우자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은 마음 잡고 누굴 찾는다 그런 의미보다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죠? 요구하는 것보다 더 가는 심리 인생을 살 때 항상 능력 가운데 좋은 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결혼 세미나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죠? 친절한 사람 되면 되는 겁니다.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친절해 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이걸 듣고 어떤 사람이 제일 친절한가 그거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누가 배를 해주나 누가 차를 탈 때 문 열어주냐 친절한 거. 그죠? 또 하나 귀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거. 그런 것들을 얼핏 보여줄 때 야, 저 사람이 좀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 사람 요구했을 때 더 해주는 거. 우리 오빠들 명심하십시오. 괜히 자매들 가가지고 전화 걸고 문자 날린다고 그거를 자매들이 받아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나쁜 놈들입니다. 스토커들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말고 제발 남 문 앞에 기다리면서 새벽에 일어날 때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지 말고 친절한 사람 되십시오. 그냥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럴 때 오히려 동정심으로 또 한번 전화를 해주지 않습니까? 엉뚱한 데 시간 쓰지 말고 언제나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친절함과 또 의지, 양자를 지니는 우리 멋진 청년들 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친절함을 주십시오. 친절한 사람과 결혼하고 또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과 결혼하고 또 요구한 것보다 더하는 사람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